제2기 조혜영 교육감 출범준비위원회 백서에 관한 기자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그 백서는 2기 조혜영 교육감의 서울교육행정을 위한 4년간의 교육 방향과 목표를 수집한 과정과 결과를 정리한 결과물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추구해야 할 목표와 방향이 담겨져 있으며 그 목표와 방향은 세 가지로 함축할 수 있습니다. 첫째, 미래 사회를 대비하여 혁신교육을 지속 가능하도록 실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배우는 기쁨이 넘치는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소외된 학생이 없이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2기 동안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몇 가지 주요 정책만 제목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일관된 혁신의 자세로 1기에 이어 2기의 서울교육을 더 발전시키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이것의 가장 중심에 교육과정 수업혁신, 평가혁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교육의 3기 도약을 위한 노력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것은 혁신학교 확대와 혁신교육의 전학교로의 일반화, 그 다음에 혁신교육지구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둘째, 조용한 변화를 통해서 서울 미래교육의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본교육의 공공성 및 책무성을 강화하고 미래형 통합적 학생 복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서울 학생의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메이커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들 그리고 그것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화교육은 새로운 정책 지평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준비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학생, 오직 교육의 자세로 교육 현장에서 답을 찾아 서울시민이 제게 부여한 사명인 교육혁신 그리고 미래교육을 위한 준비, 즉 혁신 미래교육을 완성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